제일 선호하는 데칼을 붙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데칼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카토로그래프에서 인쇄를 한 데칼이라 데칼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쇄도 깔끔하고 해서 붙이는 맛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특히나 저기 그 독일군을 나타내는 라운테를 붙이고 나니까 이 더 뭐 여자들 얼굴에 색조 화장을 한다고 하죠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게 작업을 했는데요. 자잘한 마킹들이 많아서 가이드에 일일이 표시를 해가면서 열심히 붙였습니다. 근데 자잘한 마킹 중에 일부는 굳이 이 작은 걸 굳이 이렇게 인쇄를 해서 붙여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든 것도 몇몇 개가 있고요. 조금은 아쉬운 게 좀 여분이 조금 더 있어서 망치를 했을 때 그걸 사용했으면 하는데 그게 좀 작아서 그런 면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, 특히나 연료 탱크가 총 4개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개분만 데칼이 들어있어서 그거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전체적으로 데칼은 무리 없이 작업을 다 했고요. 또 빠짐없이 붙인다고 했는데 중간에 한 3개 정도를 말아먹는 바람에 그 부분은 붙이질 못했는데 붙이나 안 붙이나 티가 안 나는 부분의 데칼이라서 그 부분은 그냥 제 혼자서 눈 딱 감고 넘어가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자잘한 데칼들이 많기 때문에 만일 이 동일한 킷을 작업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분이 없으니까 붙이실 때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데칼을 붙였으니까 건조가 잘 되도록 놔뒀다가 또 웨더링 작업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